오늘의 테마 함께 열어보죠.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오늘 테마 리튬이네요. 아니, 2차 전지랑 리튬이랑 오늘 왜 이렇게 잘 가는 건가요? 예, 네, 그러게요. 일단 리튬이 이제 계속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 다시 말해서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소재로서 해서 예, 집중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 다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해서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금일도 포스코 엠텍에 또 굉장히 강세가 될 만한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금일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NCA 다시 말해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 대한 이러한 양극재만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많은 리튬 관련주로 해서 대장주 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뭐 양극재는요, 뭐 항상 말씀드린 게 전기차,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하면 바로 양극재가 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40% 이상의 이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가격에는 뭐가 있다? 바로 2차 배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포스코 엠텍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거의 이제 엄청난 그러한 테마주로서의 그러한 대장주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포스코 엠텍은 지금도 많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 참 제가 이제 좀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금일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택시나 이런 교통수단보다는 이러한 부분 지하철이 훨씬 빠른데요.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옆에서 적어도 80 이상이 되신 분인데 금량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권사를 통해서 금량을 한 10% 정도에서 걸어놨는데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됐냐. 왜냐하면 15%, 20%까지 상승이 나왔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15% 상승이 나왔는데 아 이거를 진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그 증권사 이제 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 리튬 관련주들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오늘 또다시 한번 절실하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량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스코 엠텍 좋게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13% 현재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는 대략적으로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대략적으로 6,000원에서 이제 한 13,0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리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원재 2차 전지 원재 양극재 원재료로 해서 리튬 관련주는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 거고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호가창이나 이런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부근 정도, 12,000원 부근 정도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부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2,000원 보게 한번 눌리게 되면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사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공략해야 될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포스코 엠텍 공략 지점,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포스코 엠텍은 지금도 상승이 나왔고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게 주의 깊게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리튬 관련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약 한 1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포스코 엠텍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벌써 약 한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첨가제와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분말에 대한 이러한 가공, 그다음에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게 되게 되면서 수산화 리튬으로 해서 또 관련주로 해서 사실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 위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실린다고 하게 된다면 포스코 엠텍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이시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미래 나노텍을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낮춰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리튬 이제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섹터로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종목 하나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후발주로 리튬 관련의 후발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눈치채셨죠. 바로 포션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되었다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대보 마그네틱 리튬 관련주의 후발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셀 공정에 투입되는 이러한 탈철 장비를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후발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순환매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을 주의 깊게 보시자.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이런 가격 전략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법 같은 상승 나오는 테마 리튬 관련주들부터 봤고요. 포스코 엠텍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급등 나오고 있는데 공략하고 싶다 하면 가격은 12,000원 선까지 눌리는지 한번 보고 진입하시면 되겠고, 미래나노텍보다는 포스코 엠텍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이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을 나는 공략하고 싶다. 포션 시그널도 나왔다고 하시니까 가격 전략 궁금한 분들은 아래쪽에 이 QR코드 찍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에서 가격 전략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참여 코드 1123 입력하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인식도 많이 해보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튬에 이어서 또 어떤 테마가 핫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뾰로롱. 짠. 네, 다음 테마. 게임입니다. 아, 중국에서 판호도 나오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개방을 할 건가 봐요. 예,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많이 있고, 금일 바로 이제 갭 상승을 보이면서 게임주들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먼저 말씀드리면 기대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권은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일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 부분은 바로 뭐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판호를 어느 정도 열어줬다라는 이러한 이제 발급을 해줬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블루 아카이브, 그 다음에 쿠키런, 그 밖에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들의 이제 외자 판호를 이제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27개가 발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판호를 발급을 해줬다라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판호에 대해서 이제 외자 판호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판호는요, 중국에서 바로 중국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허가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판호, 이제 외부 판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외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 판호로 해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판호를 닫았잖아요. 2021년 7월 정도에 판호를 닫았는데, 이제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죠. 예, 중국의 국가주석이 게임은 아편과 같다, 이러한 말을 하고 판호를 아무 이유 없이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네 게임들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게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호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이제 게임의 이제 경쟁력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좀 더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심권을 조금 두자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쿠키런 그다음에 블루 아카이브의 이런 관련주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차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드릴 말씀은 바로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지난 1년, 2년 전에 쿠키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차트를 제가 보게 되면 이때였죠. 21년도에, 21년도로 해가지고 약 한 19,000원에서 무려 200,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다들 그때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네이버와의 이러한 이제 대주주에 있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이제 내용으로 해서 쿠키런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NFT 관련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시총이 얼마죠? 이미 1조가 깨져서 대략적으로 한 6,7천억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일 상승이 나와서 좋게 다시 말해서 관심권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뭐 다들 눈치를 채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아직은 부족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기법 설명 드릴 때 이 거래량이 약간 부족하게 되면 보통 이게 상승이 갭을 떴다가요.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늦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대부 시스터즈 좋게 보고 있고 관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좀 더 지켜보는 그런 흐름으로 보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나 그 밖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넥슨 이제 게임즈예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이러한 또 판호 발급으로 해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금일도 이제 시가 갭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넥슨 게임즈를 말씀은 이제 사실 대부 시스터즈가 더 셌기 때문에 제가 대부 시스터즈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서든어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게임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블루 아카이브로 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하이 로밍스타라고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국 판호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바로 제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 시스터즈랑 그래서 넥슨 게임즈 제가 바로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포션 기법에 지금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 시스터즈는 이전에 아까도 보셨지만 앞산이 굉장히 커요. 앞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물 소화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 소화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을 나오게 되면 조금 대부 시스터즈 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가격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부근, 15,5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비중은 들어가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대부 시스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갖자라는 이유가 뭐죠?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이제 돌 날이 이전보다는 텀이라고 하죠. 시간적인 텀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 시스터즈보다는 넥슨 게임즈로 일단 지켜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게임즈 상승 나올 때 그때 제가 넥슨 게임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략,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